물러본 여러분, 카르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저의 아버지와 삼촌이 전사했습니다. 저를 로마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해 주십시오. 제가 한니발을 무찌르겠습니다. 불과 24살의 젊은 청년이었던 스키피오가 자기 아버지와 삼촌이 그 전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죽을 차례다. 내가 이제 한니발을 무찌르겠느라고 사람들이 모두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이 스키피오가 총사령관을 자청하게 되고요. 원로원은 그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스키피오가 어떤 인물이냐? 이수신 장군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이수신 장군하고 똑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스키피오는 늘 전투에 직접 참여하였고 세 명의 부하들이 방패를 들고 자신을 방어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에워싸게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모습, 그 이 스키피오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지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황을 살피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병사들이 자기를 볼 수 있도록 해서 사기를 올리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거죠. 장군이 여기 있으니까 나를 보라는 용기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웠다는 것이죠. 드디어 그 유명한 자마 전투가 벌어집니다. 기원전 202년의 사건이죠. 그 이전까지요, 로마는 별 볼 일 없는 변방의 속 작은 나라였을 뿐입니다. 그때의 해상권은요, 지중해의 패권은 카르타고 장악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 전투, 자마 전투가 카르타고에 열리면서요, 그리고 로마가 이 한니발의 군대를 무찌름으로써 드디어 로마가 지중해의 패권을 잡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무시무시한 한니발의 군대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카르타고의 모습입니다. 자, 이 무시무시한 카르타고의 이 한니발의 부대가 코끼리를 앞세우고 이제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얼마나 열세였는지 보십시오. 한니발은요, 총 5만 5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고 스키피오는 3만 6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니발의 부대 앞에는 거대한 코끼리가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들이 지나가면서, 코끼리가 지나가면서 이 로마 군인들을 짓밟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스키피오는 어떻게 이 전투를 이겨야 했을까요? 어떻게 이 전투를 승리로 거두었을까요? 어떻게 스키피오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까요? 일단 로마 군인들을 일렬 세웁니다. 그리고 대기하게 합니다. 물론 공포에 질렸을 거예요. 하지만 스키피오는 병사들을 독려해서 이제 코끼리 부대가 진격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일로 서 있다가 방진 대응을 이루고 서 있다가 코끼리가 들어오면은 이쪽 라인은 이쪽으로 붙고 이쪽 라인은 이쪽으로 붙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길이 싹 벌어지겠죠? 코끼리가 그 옆을 지나가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 사이로 지나가게 만들어. 그래서 옆에서 코끼리를 찔러서 코끼리 부대를 격퇴하고 드디어 스키피오가 한니발의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이것이 기원전 202년에 있었던 자마 전투입니다. 비로소 로마 제국이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가 왜 쇠퇴하게 되었을까? 왜 이 로마 제국은 결국 유적지로만 남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실 오현제의 모습들입니다. 네르바부터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우스 피우스,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시대. 서양 역사상 가장 평화로웠던 시대라고 그러죠. 오현제의 시대. 저는 특별히 이 안토니우스 피우스를 좋아합니다. 기록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토니우스 피우스의 시대는 역사가들이 할 일이 없었다. 왜? 특별하게 기록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평화로웠기 때문에. 진짜 기록이 별로 없어요. 안토니우스 피우스는 너무 통치를 잘해가지고 뭐 기록할 것이 별로 없어요. 뭐 문제가 일어나야 뭐 반란이 일어나고 뭐 폭동이 일어나 기록을 하죠. 근데 그 시대는 그야말로 평화로운 시대였다라고 그러죠. 트라이아누스와 하드리아누스의 현격한 차이를 아십니까? 뭐가 차이가 나죠?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죠? 예. 이 수염을 기른다는 것은 예사일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그리스 철학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정신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플라톤의 철학, 뭐 그리스의 철학이죠. 현자가 통치하는 철학자 왕이라는 개념을 아시죠? 바로 이 사람들이 하드리아누스부터 자신을 철학자 왕, 그리스의 정신이 추구했던 그 철학자 왕의 모습을 담고자 했던 것이죠. 그 이후부터 계속 그냥 면도하시죠. 그 뒤로부터 계속 수염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 아들부터 수염을 깎기 시작해요. 누구죠? 코모두스입니다. 코모두스. 그 코모두스가 수염을 깎음으로써 로마가 이제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410년의 사건이었습니다. 로마 대함락 사건입니다. 저 멀리 고트족이요. 게르만족의 지파죠. 쳐들어와서 로마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히에로니무스, 영어로는 제롬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제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시 하나로 전 세계가 사라지고 말았다. 왜 로마 제국은 붕괴했는가? 경계선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현재들이 훌륭한 지도자들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조언했던 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무엇을 안 따르는지 아십니까? 경계선을 넘지 말라고 했는데 그 경계선을 넘음으로써 이제 로마 제국은 붕괴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초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라인강과 다뉴브강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북쪽 경계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북아프리카와 저 오른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이거 뭐 어차피 못 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라인강과 다뉴브강, 도나우강이죠. 그 이불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유언을 했을까요? 사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초대 황제죠. 마지막 유언은 이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말이 있습니다. 탁 죽어가면서 자기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싱긋 웃으면서. 어때? 그동안에 내 연기가 괜찮았나? 하고. 이야, 멋있죠? 황제가 죽어가면서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어땠나? 그동안 내 연기가 괜찮았나? 하고 이렇게 죽었다 그러죠. 하지만 진짜 유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경계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언제까지 확장할 것인가? 그 마지막 한계선이 있다는 것, 그 한계선을 지켜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로마 전도인데